언제 하세요? 아, 다음 주에 와야 되는데. 네. 계속 매주 화요일에 우리 방송하냐. 네. 좀 다음 달까지 쭉 잡혀 있어. 그래서 그것 때문에 휴가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네. 지금 되게 춘 특사형 저기도 나오신 날이죠. 좋군요. 자, 이게 나름 재미도 살려야 되고 그죠? 쉽게 또 다가야 되니까. 야, 근데 그거 네가 맨날 시간이 없어갖고 지금. 야, 진짜 너 지금 혼자 하는데 힘들어. 이상한 얘기, 이상한 말씀 하시더만. 뭘 했더라? 싹퉁머리가 없다고? 니가 의리 있잖아. 이런 거 좀 본받으라고 좀. 야, 사실이잖아. 뭐요? 사실이잖아. 이렇게 의미하시면 안 돼요. 야, 이제 변은 이길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는데 너는 인기 좀 올라가니까 이제 인사도 90도로 안 하더라 너. 옛날에 90도로 하던데. 제가 진짜 차별대우 심층 수리합니다 한번. 네? 남들한테 대하는 것처럼 저한테 해주세요. 아,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. 오시는 분들이 그쵸. 방송인 줄 아는데 차관님의 진짠데. 본 모습을 몰라. 아니 아니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진짜로 리얼로 하는데 사람들은 저거 뭐 컨셉이다 이러는데 아니잖아. 예. 너 원래 싹퉁머리 없잖아. 솔직히. 저도 합니다 진짜. 저도 해요? 괜찮아요? 네. 나 양파 먹은 거 대박이더만. 어? 얘 평소 모습이 이렇게 나온 거라니까? 양파 네. 너무 맵더라. 예전엔 우리 와이프가 고기 쌈싸준다고 네. 나름 몸에 좋게 양파, 마늘 말은 거 잔뜩 싸가지고 이게 맛있게 갖고 줬는데 내가 그때 못 먹을 때였어. 뭐 양파나 마늘 이런 거. 편식하셨네? 딱 먹었는데 편식하셨어요? 어, 딱 씹었는데 어? 그 향이 막 너무 싫더라고. 나도 모르게 막 승질을 냈어. 그 얘기를 아직도 해 우리 아이부가. 어? 몸에 좋으라고 네. 마늘하고 양파를 좀 넣었더니 그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냈다고.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 양파를 생양파를 그 사과 먹듯이 먹었다. 와 근데 그게 이런 얘기? 네. 근데 내가 양파를 먹든 뭐하든 뭐 이게 이야기거리가 되니? 근데 이렇게 그냥 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아서 괜찮지 않아요? 뭐 이제 휴가철이고 근데 일본 여행도 못 가고 그런데 솔직히 네. 경기도 갈 만한 곳 많잖아. 네. 가본 데 있나?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거든 사실상. 가까운 데 차도 돼요 사실상. 야 뿌띠프랑스 맞아. 이게 생각이 안 났어. 뿌띠프랑스 가보셨어요? 안 가봤지. 저도 안 가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. 아침고요 수목원도 괜찮고. 뿌띠프랑스가 뭐야? 아 프랑스처럼? 네. 약간 태반 파크처럼 이렇게 괜찮죠? 근데 아까 한번 얘기했었어. 근데 이게 그런 거 똑같이 하는데 남이섬도 있잖아. 나쁘진 않네. 그러니까 가평만 해도 솔직히 되게 좋아요. 펜션도 많고 갈 데도 많고 그리고. 근데 네. 이걸 이제 전할 때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. 어디 있다 이런 정보는 되게 소개하는 데가 은근히 많이 있을 수 있어. 근데 너무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못 고르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. 어디 마트 같은 데 가도 너무 많으면 막 고르기 쉽지 않잖아. 근데 잘못 골라갖고 집에서 후회하는 것보다 검증된 거 막 그잖아. 그리고 지인이 추천한 거 이런 거는 또 마음에 놓이는 거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진짜 이규 이름 걸고 어? 여기 가면 후회 절대 안 한다 그래가지고 베스트 복도로라고 세븐 이렇게 하는 거죠. 별로예요. 아, 뭐 얘기해?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라고. 그러니까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. 나도 아, 진짜 몰랐잖아. 아 역시 대박이지. 이런 거 우리 저기 요구르트 뒤로. 아. 근데 이게 우리 딸도 딸... 그렇게 해봐 형님. 아, 그거 그래. 촬영해 해봐. ASMR 때 하면 되겠다. 열 뒤로. 어 괜찮네. 대박. 괜찮죠. ASMR 때. 네, 전 안 할래. 아니 근데 이거 야 근데 이거 하면 이빨 나가겠는데. 벌써 13분 찍었네 이거. 안돼 이거. 아 배부르다. 아니 근데 이것도 괜찮네. 밥 한 끼 먹으면서 그러니까 딱 밥 먹는 시간 정해져 있잖아.
밥 한 끼 먹으면서 회의도 하고. 아니, 안 그래도 시간도 없는데, 그잖아.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으면, 아, 진짜 너한테 막말을 못하니까. 그건 좀, 아, 너무 답답한 것 같아. 연기는 제가 아니라, 아니, 너, 하고 지금 차관님하고 계시는 아니, 그게 아니라. 찍고 있다고 지금. 아니, 너는, 그냥 너랑 이야기하면, 이렇게, 저기, 한 세 마디 들으면 막 올라오거든, 형. 그래서, 아, 뭔가 막 쌍둥이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. 아, 근데 너만 만나면 그래. 좋을 중에. 아, 너만 만나면 막 이런 게, 중. 이런 게 올라와, 막. 이거 먹어. 나 자, 배불러요. 그리고 너 키 커야 되잖아. 먹어. 저기, 키 커요. 아니, 빨리. 아니, 나 이거 봐봐. 원래 라면도 잘 안 먹는데 내가 지금 했잖아. 아, 배불러, 너무 배불러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봐, 봐. 라면 먹는 것도 없이. 힘들어 죽겠네. 아해 진짜. 요즘에 힘들어 보여서 그래. No! 동생이 사랑하는 마음으로서. 야, 너 방송 이거 뭐가 귀신다. 다 찍혀 여기. 야, 좋네. 아니 그냥, 그러니까 너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나는 진짜. 항상 이게 돌아갔으면 좋겠다. 뭐 왔는데? 아니 뭐 전화가 왔네. 그래, 가자. 가. 구독, 알림 신청, 좋아요까지. 도민 여러분, 땡큐.